보면은 뜨신 물은 올라올라가고 찬물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 무조건 뜨시고는 위에 박히는 거야. 내려 안 와. 그게 게자리 파는 용도가 축일로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축일이 되냐 말이야. 이 보면은 냉기나 습기가 저장하는 것이 게자리지. 그리고 더 예를 들면은 석빙고에서 바람이 들어가면은 따뜻한 바람은 위로가 구멍으로 나오고 찬 공기는 밑에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건 내 그림이 아니라 이게 과학책에 놓은 거야, 이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거는 구들정이고 우리가 요거만 이용하자는 거 아니야. 따뜻한 거. 냉습은 버리자는 거 아니야. 자침간으로 하든 계자리로 하든 연도로 보내든. 에? 그게 아니다, 그게. 그리고 이건 그림이 있더라고. 그 어제 설명하다 못했는데, 자침간을 묻는 각도를 이게 좋은가, 이렇게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그 ABC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빨리 빠지겠어? B 냉습이. 에? B요 중간 거? B 예 그렇죠. 바람 거를 중간 색칠하는 거 것이 보니까 가장 잘 빠져. 아, 그래. 그때는 이번이 중간 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실험해놓은 방인데 자침간이 옛날에 안에다가 이어놨다고 여기서. 그게 이 냄새가 지독하단 말이지. 그래서 밖으로 다시 더 연장기가 빼버린 거란 말이야. 그 자침간을 헹가고 안 헹가고 천지 차이야. 늘 떼는 방은 몰라도 처음 떼보면 불이 안 나와. 그래서 이를 밖으로 빼버렸단 말이야. 안에 있는 자침간을. 요거는 우리가 다 실험을 했잖아요. 다 실험을 했잖아요. 여기 많이 넣으면 점점 작아지고 불은 잘 들어가고. 그리고 방이 얼마나 뜨셔, 어제? 그 어제 불담 없는 나무였는데 잠을 잘 정도 같으면 직경 20cm에 45cm 하나면 충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아까도 뭐 구둘 방뭐 다섯 개 여면은 누가 뜨시느냐고 거짓말 같이 생각한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뜨시듯이 어제 경험했잖아요 전부 다. 북 얼마 안 큰데도 아래 뭐못 앉아있잖아요. 운목도 그러지만은. 그렇긴 해. 요만한 나무 마이어가 방 뜨시는 건 아무나 해요. 그 나무를 통나무 한 요만한 두께 한 45cm 하나 또는 한네 토막이나 다섯 토막 그걸로서 하루 반 3m 30방 가로 세로 3m 30방을 따뜻하게 해가 잠을 잔다면은 그 진짜 자연 보고 진짜 천지님의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되는 거단 말이지. 실험해보면 막비 오기 전날은 막그막 연기가 막 여기도 나고 저기 나고 막 까랑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스타일이지. 불은 위로 가는 거고 빨간 거는 고래 속에 냉습은 밑으로 빠진다 그래. 이게 우리 집은 굴뚝이 두 개지. 옹기 굴뚝 냉기 굴뚝 그래야 될거 아니야. 사람도 입은 하나인데 먹어가지고 제대로 빠지면 항문으로나 빠지지만은 아 이게 배가 구부러면 오바이트도 한단 말이야. 방구도 나오고. 근데 그대로도 똑같은 인체와 같는데 위로만 빠지게 해놓으면 냉습이 밀어 올리려면 압력이 차니까는 아궁이 불이 깊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이 무거운 냉습을 성질대로 내려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앉혀주면은 압력이 해소되니까 아궁이 불이 깊이 빨리 들어가니까 온몸까지 뜨시고 장작도 열량을 이용이 되니까 작게 된단 말이야. 그런 원리지. 그리고 이제 굴뚝은 저거 이중 굴뚝을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다가 수공 같은 걸 닦고 위에 눌리주고 그래 굴뚝을 막아서 우리는 이중 굴뚝이니까 300mm, 200mm 내관이니까 그럼 돌로 막으면 틈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방석 같은 걸 만들어 딱 올리고도 눌리부리면은 조금 수평이 안 맞더라도 방석이 꽉 막아주니까 굴뚝을 막으면은 진짜 뜨죠.
오늘 댐프 보셨죠? 사온 거. 예. 그것도 해도 연기 많이 세. 예. 아이, 그, 바늘 구멍만 한 대로 밤새도록 빠지 봐. 그, 얼마나 빨리 빠지겠어.